구호지동 신청권자 해당되는 부분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토지동 신청권자 해서 소유자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은 예를 들어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 변경 이걸 누가 신청하느냐 이걸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고 그래. 토지 이동 신청권자. 자, 신청권자 원칙 누구냐? 누가 신청하는 거라고요? 토지 소유자가 해야지. 즉, 요 대전에 둔산동에 잡종지가 있어. 이걸 주차장 부지로 만들고 싶다. 대전에 강의 왔던 제가 심심히 뭔데 지목변경이나 신청을 갈까? 하고서 가서 신청 받아줄까? 안 되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거 좋은 땅인데 이거 대로 바꿔놓고 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토지이동 신청을 누가 한다고요? 소유자가 해야 된다.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소유자가 해야 될 사람이 만약 안 할 때는 어떡하냐? 안 하면 이때 이제 대신하는 사람 이걸 대위. 대위. 이건 대위라는 건 대신한단 말이에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위 신청권자가 있어요. 대위 신청권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이거. 대위 신청권자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국공사채다. 이렇게 해서. 자. 자, 첫째, 국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 이건 여러분 책 어딜 보시냐면 322페이지 펴보세요. 신청이 대위라고 쓴 부분. 자,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해야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첫째 2번에 그 밑에 숫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밑줄 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그걸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자,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공동주택부지 밑줄 공동주택부지의 경우 자 공동주택의 부지일 경우는 그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특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에 가면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 여기 사업시행자는 공공용 토지야 공공용 토지는 지목이 이것은 8가지 즉 합병 의미 11가지 중 8가지 겹치는 거야 도로부터 시작해서 제방,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 이렇게 겹쳐 있어요. 도제하고 유철수, 악장, 공채 우리가 이렇게 암기했던 거 합병. 여기서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한다. 도로가 건설되려면 사업시행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 예정지가 있다. 여기 수많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가 있을 때 뭐 어떤 거는 임야도 있고 뭐 산 5번지 임야 A 소유 토지. 여기는 전 지목전 비소유 토지 여기 목장용지 시소유 토지 이런 식으로 이 도로 예정지로 토지가 있을 때 그럼 도로를 건설하면 먼저 이 예정지만큼 토지 잘라야 돼 잘라야 돼 그리고 여기 지목을 다 도로 변경 지목 변경해야 돼 이게 토지도 분할 신청해야 되고 지목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신청한다고? 소유자가. 소유자가. 가비란 도로건설 사업시행자 봤더니 소유자 A한테 시간 좀 내서 나와주셔서 분할 신청 좀 해주시고 지목 변경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연락해도 나오질 않아요. 뭐합니까? 했더니 저 직장 다니라고 바빠서 할 시간이 없어요. 또 이러네. 저는 중개사관에 공부하러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이러네. 그럼 도로 건설, 고속도로 건설해야 되는데 건설 못하고 소유자 기다리다가 10년 지나도 안 해줘, 20년 지나도 안 해줘. 가만히 있어야 돼. 도로 건설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하잖아. 그래서 원래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해줘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니까 대신해서 해라. 공공용토의 사업시행자. 알았어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 여기 민법 404조. 민법 404조에 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기 채권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채무자 이걸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럴 경우 예를 들어 이게 뭐냐 토지 이동 관련해서 자 여기 둔산동에 토지를 A 소유 토지를 샀어. B가 얼마큼 샀느냐 다 사면 문제없는데 반만 샀어. 너무 비싸가지고. 전체가
너무 비싸. 1억짜리를 요 반만 5천만 원 주고 팔래 했더니 A가 아, 그 일부만 팔게. 매매했죠? 그럼 일부를 매매했다면 B가 소유자 되려면 뭐 해야 돼?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려면 어떻게 돼? 오른쪽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럼 뭐 해야 돼? 토지를 첫째 분할한 다음에 분필 등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야 되는데 토지 분할이 뭐야? 이거 토지 이동이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소유자가 해야 돼. 소유자.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누구야? 매도인 A가 소유자지. 아직은 언제 매수인 소유자 된다고? 등기했을 때. 등기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소유자예요. 이 매수는 뭐냐? 단순 채권자에 불과해. 채권자. 알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가 분할 신청해 주면 좋은데 아니 잔금을 다 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느긋해져요. 한 달 후에 동남아 여행 갔다 와서 해줄게. 이렇게 해결해. 또 그때 가면 또 언제 올지도 몰라. 이런 문제 생기면 누가 답답하다? 매수인이. 그럼 매수인이 어떻게 돼? 도대체 왜 분할해 준다고 하더니 안 해주느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갈게. 갔더니 넌 소유자가 아니니까 못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채권자지만 소유자한테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걸 뭐 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뭘 가지고 증명하면 돼? 매매 계약서가 있잖아. 가지고 와서 뭐야? 분할 신청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됩니다. 이게 뭐야? 민법 404조엔 대위 채권자도 신청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신청권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들을 보면 단순한 점유자, 즉 지상권자라든가 토지 전세권자라든가 토지 임차인이라든가 농경지 대리경작자든 농경지 대리경작하는 사람 뭐 이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수준이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신청권이 없고 또 여기에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들어갔지만 여기에 주차장 부지 요 주차장 부지 사업 시행자는 없어. 이거는 최근에 이것도 나왔어.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있지만 주차장 부지에 대한 없어. 알았어요? 요런 것들이 출제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위권자. 그럼 요것과 별도로 조그맣게 하나 더 본 거 있었지 여러분. 쉬기 전에 뭘 봤어? 여기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뭐라고 했지?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아예 처음부터 없고 사업시행자만 신청권이 있다고 해줬죠? 이 대위권자는 뭐예요? 이건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있고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신한 사람이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오른쪽 323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잠깐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서 소유자가 해야 할 토지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걸 찾아봐라. 1번 채권자 국공사채 나왔죠. 2번 주차 전용 건축물 위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이 경우 이 토지를 관리한 관리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건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나오면 국 들어갔죠. 자, 공공용 토지 하천, 구어, 유지, 수동지 등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주택 부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 이동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제 이해하면 되냐면 이제 정리 절차 이건 복습 한번 더 하고 측량 적구심사를 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제일 먼저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라는 걸 알았죠. 토지를 필지단위로 등록해서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다. 그럼 이 지적공부에 등록했던 토지 표시에 변화가 생기면 이걸 전부 다 뭐라 하겠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 있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 뭘 정리했다? 특수한 이동 사유. 축적 변경이 생겼다.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을 했다. 토지 표시에 대한 정정.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건 다 토지 이동 사유야. 이거 말고도 일반 이동 사유는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뭐 등록 말소 같은 일반 이동 사유도 있고 이런 특수한 이동 사유 복잡한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기준에 지적 공부에 등록됐던 내용은 여기에 등록됐던 내용은 이제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 의거하여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우리가 이걸 지적 정리다라고. 지적 정리. 지적 공부 정리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 그래서 지적 정리할 때 토지 표시에 대한 부분은, 토지 표시에 대한 부분은 뭘 작성한다 그러냐면, 토지 표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래서 아까 직권정정사에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되고, 만약 지적 공부에 뭐도 있다? 소유자도 나와 있는데 소유자 표시가 잘못했으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지적 공부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토지 표시에 대해 뭘 작성해서 토지 이동 정리 이걸 꼭 기억하고, 소유자 변동이 생기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책에서는 327페이지에 보면 지적 정리, 327페이지 지적 정리 찾았죠. 지적 정리한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의 변동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의 지적관리상 발생한 사항을 지적공부의 정리한 걸 말한다 라고 했고, 지적공부 정리 대상 중에서 양가로 2번을 찾으면, 자, 찾았죠? 자, 거기다 밑줄 치라고 했어요. 소관청이 토지 이동 있는 경우에는 뭘 작성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네모칸 딱 쳐.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뭘 작성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밑줄 치고. 이걸 각각 작성해라. 넘어가서. 나머지는 다 아까 했던 것이고. 자, 323페이지 가면 소유자 변경에 따른 지적정. 요걸 조금 보는 거예요. 소유자. 요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 확대해서 보자. 자, 여기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이것은 기준이 뭐냐?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신규 등록, 최초로 바다를 막아서 처음에 토지를 등록했어. 이땐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등기부. 등기부 없기 때문에 소유자를 직접 소관청에서, 직접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이때 소유자를 등록을 해줬어. 이때만큼은 신규 등록할 때는. 근데 이미 등록되고 나면 소유자 변동이 생기려면 권리관계임으로 등기부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만 소관청이 조사했을 뿐 이미 등록된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통해서 바뀌려면 이 등기부상, 등기부에서 소유자가 변경된다. 소유자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소유자를 바꿔줘. 그럼 대장상은 여전히 종전소유자 그대로 있죠. 그러면 등기 끝나면 뭡니까?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면 이에 따라 소유자를 변경 정리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소관청에 하면 지적공무인 대장이 있다 했어. 대장. 대장상 사실관계 토지 표시 권리관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선 등록해줘라. 제일 먼저 등록한다 했죠. 그리고 이원적 공시 방법은 등기소유관 뭐에 있다? 등기부가 있다. 요 등기부에도 표지에 보이는 사실관계 토지표시 갑구나 을구엔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했다. 그래서 먼저 등록한다. 이게 지적. 그 다음에 후 등기한 절차. 그래서 등기한 절차를 진행되는데, 최초로 등기를 만드는 걸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죠.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규정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65조 제1회 가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 대장등본을 청구해서 보존등기하면 등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다 이렇게 소유자가 이렇게 등기가 다 끝나서 이원적 공시방법에 대장이 만들 등기가 만들어졌어.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려면 어디 간다?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소유자를 등기 바꾸죠. 그럼 등기법 제6조 2항에 하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소유자 바뀌었으면 대장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이게 서로 잘 일치하고 있다. 이게 안 맞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등기 끝나면 지체 없이 등기 끝났다고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 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줘라. 그럼 대장 소관청에서 어떻게 한다고? 소유자를 바꿀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바꿔주면 되는데 바꾸려고 봤더니 토지 표신 사실관계 요 부분이 안 맞고 있더라. 알았어요?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어.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를 못해. 정리를 못하니까 소유자를 정리를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 표시를 일치시켜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 여기가 면적이 500제곱미터 집원이 같은데 여긴 510 나왔네. 아니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유자 정리를 보류해야 돼. 정리 못합니다. 그럼 정리 못한다 그냥 두면 어떠냐? 해결이 안 돼. 왜? 사실관계 대장이 기준, 여기가 기준인데 등기를 바꿔야 되는데 등기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 대장을 바꾼 다음 지적공이 곧바로 바꾸면 돼요. 근데 여기를 못 바꿔.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 바꿔야 돼? 여기를 바꾸어야지. 등기관이 모르고 있어요. 등기소인 등기관. 이 사실 모르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때 불일치한다. 토지 표시가 맞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이거 끝나면 안 돼. 기출문제면 소유자 이거 소유자 정리하는 문제와 통지하는 문제. 첫째 정리할 수 없다. 통지하지 않는다. 정리할 수 없다. 통지한다. 정리할 수 있고 통지하지 않는다. 정리하고 통지한다. 시험이 이렇게 계속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소유자를 정리 못하고 바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등기를 바꿔야 되니까 등기관한테 통지한다. 이걸 불법 통지. 반드시 통지해줘야 돼. 이거 불일치사항 통지를. 서로 불일치하는 사항을 등기관에게 통지를 꼭 해줘라. 그러면 등기관 통지 받으면 이게 안 맞네. 그럼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신청주의야. 소유자 신청에만 해줘. 그러면 소유자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소유자한테 1개월 이내 빨리 변경 등기를 하라라고 소유자한테 통지를 했더니 소유자가 이걸 등기해주면 신청하면 좋은데 얘가 또 안터라. 신청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표제부를 바꿔놓겠다. 변경을 위해서 여기를 바꿔버려 이렇게. 그럼 이제 일치해둔 거야. 변경을 했으니까 등기부 다 바꿨지? 그럼 이제 등기 끝났어 라고 등기 완료 통지 다시 해줘. 등기 완료 통지를 하니까 이때 비로소 지적금 일치했구나.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 정리 결서를 작성한 다음에 소유자를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해준다. 요 과정이 뭐야? 이게 소유자 정리한 과정이에요. 알았어요? 신규 등록진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했고 이미 등록된 토지는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등기부상 소유자 바뀌어서 등기 완료 통지가 오더라. 소관청에서 소유자를 바꾸려고 봤더니 토지 표시가 안 맞더라. 그럼 정리할 수 없고 내용을 반드시 등기 통지해라. 그럼 등기관은 1개월 이내 변경 등기를 하도록 소유자한테 알려줘. 소유자가 신청 안 해. 그러면 직권으로 등기를 바꿔놓는다. 변경을 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소관청에 통지해주면 소관청에서는 사실관계 토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때 비로 소유자를 변경 등록해준다. 이 과정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자 328페이지 기등록지 이미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에서 자 329페이지 맨 위 올라가 봅니다. 관할 등기소의 등기완료 통지에 의한 정리를 하는데 소유자 바뀌면 지체 없이 소관청에 통지하면 이때 소관청은 등기부 대장 토지 표시 일치할 땐 지금 방금 얘기한 소유자 정리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거기 2번에 별표하고 2번 찾았죠? 자 등기부와 대장이 뭐가 토지 표시가 안 맞아 이 얘기는 뭐 이렇게 통지가 왔는데 토지 표시가 등기부 대장이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2번에 밑줄 쳐봅니다. 관할 등기소의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적혀있는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는 때 이때는 뭐 할 수 없다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빨간색으로 써놔. 정리할 수가 없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했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해라. 반드시 이걸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돼. 그러면 불법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소유자한테 1개월 내 변경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버리겠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지체 없이 등기하고 나서 다시 또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해 주겠다 이런 얘기. 맨 밑에 보면 신규 등록지, 신규 등록지는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 맨 아랫줄. 여기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 없으니까 소관청이 조사해서 해줬다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소유자 정리하는 절차를 얘기했습니다. 거기 기출 확인 문제를 보시면 자, 틀린 걸 찾으라겠는데 5번 보세요. 지적소관청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뭐라고? 여기 소유자 바뀌었으면 뭘 작성한다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소유자 바뀌었는데 갑자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 이렇게 내용이 어려운 원리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 정리한 절차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그 말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고. 자, 그러면 소유자 정리도 끝났다면 자, 지적공부상 여기는 여기서 완료돼서 왜 1차적으로 등기부가 바뀌고 지적공부 정리성 완료됐지만 요 토지 표시는 기준이 지적공부입니다. 여기를 바꾸면 이제 뭐하고 안 맞느냐? 등기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10번지 토지 500제곱미터 A소트를 잘랐어. 분할했더니 아니 여기 서구청에 갔더니 자 토지 대장상 여기 토지 표시 사실관계를 보니까 종래 500제곱미터 소유자가 뭐냐 권리관계 A소유 토지를 잘랐더니 면적이 줄어서 250 이렇게 바꿔놨네. 지적공부 정리했어 분할 따라서. 그런데 또 어디? 여기 등기소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 토지 등기부가 있다. 등기부에도 표제부의 사실관계 500제곱미터라고 나왔네. 그 다음에 갑구의 권리관계 보니까 소유자는 A, 변동이 없어. 이게 서로 일치하고 있었는데 지적공부를 딱 분할 통해서 면적 바꿔버려보니까 정리해보니까 여기 곧바로 안 맞잖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토지 표시사항은 여기가 기준이니까 어디를 바꿔야 돼? 다음에 등기부 바꿔야 돼. 이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전부 다 등기, 바꾸는 변경 등기 하는 건데 여러분이 등기하러 가면 신청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신청할 때 촉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이라는 말을 써. 등기 촉탁, 즉 이 소관체 등기 해준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기를 해줘.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왜 해준다?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를 등기와 일치킬 목적으로. 그럼 등기 촉탁이 뭐냐 물어보면 등기 촉탁은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를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인 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은 국가가 자기가 관리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는 등기로 보고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기 촉탁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럼 등기 촉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 중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규 등록 처음으로 바다를 막아 토지가 생겼어 등기부 자체가 없어 이때는 일치할 장부가 없어 이때만 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토지 표시에 대해서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지만 유일하게 촉탁하지 않는 이유는 일치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해마다 나온다 했지? 뭐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맨날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을 통해 등기부를 여기로 바꿔놨어. 아 이것도 분할을 통해 이렇게 바꿔줬구나. 그럼 다시 또 일치했어. 그럼 등기 끝나면 등기소에선 어떻게 하느냐. 등기소에선 당연히 신청한 주체인 소관청이 끝났다고 또 알려줘. 등기 완료 통지. 그러면 등기 완료됐구나 알았는데 소유자는 등기부 바뀐 사실 모릅니다. 왜 모른다? 자기가 등기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정리를 통지해준다. 이걸 지적정리 통지 내지는 소유자 통지라고 그래. 지적정리를 통지했다. 지적정리상을 통지해줘라.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이유는 왜냐? 소유자가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데 왜 모르느냐 물어보면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지가 알 땐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모르는 건 뭐냐? 직권으로 했거나 대위권자가 했거나 사업시행자가 했거나 또는 촉탁을 통해서 소관청 해줬거나 소유자 스스로 아는 것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유는 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 다 직권, 소유자 스스로 하지 않은 것들을 통지해 주는 거니까. 그럼 며칠이 알려주냐? 이런 등기가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 주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라 했지. 15일, 7일 기억하라 했고. 자, 소유자 주거소를 알 수 없을 땐 시군구 공보라든가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인거로 보겠다는 거야. 일간신문 전국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 만들어놨고, 시군구 공보라 예를 들어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청에서 발행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인거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지적이 전체 하는 일이야. 지적 뭐라고? 토지를 필지단위 조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해주는 절차야. 이게 지적이라는 거예요. 토지를 등록하고 변동사항 관리하잖아 다. 그래서 여기까지 책을 보면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어디냐면 300 여러분 책에서는 먼저 아까 지적 정리해서 소유자 정리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 펴보세요. 337페이지에 등기 촉탁이란 개념. 첫 번째, 의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것을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등기부와 지적공부인 대장 기록의 일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그래서 등록면세를 납부하지 않고 촉탁이 필요한 것은 토지 이동이 있으면 다 촉탁하는데, 1번에 신규 등록 제외 별표하고 신규 등록할 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만 일단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335페이지 지역정리 통지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원칙에 보면, 자, 첫째 이렇게 등기 촉탁 같은 이런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소유자한테 통지 밑줄 치고, 자, 이때 며칠 이내 하느냐. 세 번째 줄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밑에 줄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유는 거기 언급된 9가지 전부 다 소유자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와서 예외 통지에 가름하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소유자 주거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떨 거냐 그 말이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336페이지 통지로 간주라고 쓴 부분, 통지받을 자 주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간주해버린다.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 25번 나온 거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 했죠. 자, 2번 질문만 보세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 정리 등기 통지는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도 10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7일. 15일, 7일 두 가지 기억하라 했지.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7일 이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지적 정리 절차를 받고, 이제 지적 측량과 관련된 것 중에서 이번에는 측량 적부 심사를 보겠습니다. 우선 어딜 보냐면, 자, 348페이지 정도 펴보시고 거기 지적 측량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했지만 일부만 좀 써놨죠. 측량. 그래서 이 측량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한번 확인하고 적부 심사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등록할 때 이 토지 표시사항 중 어떤 거? 토지 표시사항 중 경계나 좌표나 면적 이런 것들을 알려면 재봐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측량하고,
토지 이동이 있을 때도 이런 변동이 생기면 측량을 실시하는데 각각 이름을 붙인다고 했지 지역 측량 총 13가지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신규 등록 시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등록 말소 시 등록 말소 측량, 오늘 배운 축척 변경 시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할 때 측량이 필요하다면 등록상 정정 측량,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 측량 시험범에 나오는 것은 측량 중에 뭐만 시험범에 나온다? 지적 측량만 시험범. 측량 중 다섯 가지 중에 지적 측량만 시험범이야. 수로 측량이나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범위 자체가 아니야. 지적 측량. 그럼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지적 측량은 용어의 정의에 보면 뭐라고 나왔다? 지적 측량은 토지를 어디에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거예요. 토지를 지역 공부에 등록하려면 요 토지 표시 사항 중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표 면적 중에서 요 경계값이나 좌표라든가 토지 면적 요 세 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려니 모르니까 재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적 공부에 한번 등록된 경계나 좌표는 우리가 경계는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이라고 했지 도면 위에 있어요. 좌표 값은 숫자야, 수치. 이런 경계나 좌표를 땅 위에 표시할 때 땅이 어느 위치인지 몰라. 그럼 이걸 지상에 복원시켜 볼 때 지상에 여기 복원시켜야 돼. 땅에 표시할 때도 있어. 이때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어떤 거 지적 확정 측량을 했을 때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지적 재조사 측량 요 두 가지 다 포함시킨다라고 용어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적 측량 용어 정의 앞에서 다 배웠었지? 여러분들 앞에 참고로 보세요. 어디냐면 자, 참고로 224페이지를 펴 보시면 물론 앞에 못 들으셨던 분은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세요. 224페이지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1번 보세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얘기예요. 알았죠? 지금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지적 측량을 했으면 문제는 이제 문제가 뭐냐? 일반 측량과 지적 측량은 단순 기술적인 것만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측량을 잘못 이루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돼 경계가 바뀌고 면적이 바뀌어버려. 그럼 대전 같은 이런 중심 상업지구 같은 건 1제곱미터당 몇 천만 원씩 가. 측량 잘못 내 땅이 몇 제곱미터 줄어들었어? 손해가 몇 억씩 갔네?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측량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 측량에 대한 분쟁, 다툼이 생겼다. 분쟁, 다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야 되는데 법원에 갔더니 판사들이 우린 문과 출신이야 측량 모르는데 재판 안 해줘. 그럼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측량 분쟁이 생기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 지적위원회라는 거야. 지적위원회. 이거 재판기관이야. 지적위원회. 원래 재판은 3세판이지만 과거에는 1심에 그쳤지만 지금 2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적위원회가. 그래서 지적위원회는 이게 1심이 지방지적위원회는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서 이게 1심 즉 적부심사 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고 여기서 2심에 해당하는 여긴 재심, 적부 재심사를 의결한다. 이렇게 돼. 두 번째 거지. 물론 중앙지적위원회는 요 적부 재심사 말고 플러스 네 가지 더해. 근데 여긴 지방은 요거 하나밖에 안 해요. 적부 심사밖에.
그래서 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 다툼이 생겼으면 이게 잘못됐는지 한번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냐, 지적 측량에 대해서 적 제대로 됐는지 부 잘못됐는지를 심사해달라. 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지적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책을 보면서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책에서는 361페이지 보세요. 361페이지 보면은 지적위원회라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적위원회. 거기 보면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 시도마다 뭘 둔다고? 지방지적위원회를 두겠다. 그리고 중앙지적은 어디다 둔다?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는 거기 기능을 보니까 자, 지적관련 정책개발, 업무개선, 그 다음 측량기술연구개발, 측량적부의 재심사,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기술자,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기술자 업무정지 징계요구 이런 걸 다 한다. 그런데 지방지적위원회 앞에 뭐밖에 안 한다? 측량 적부심사 이거 하나만 한다. 여기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알았어요? 그중에 재심사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선단 말이에요. 지방은 뭐밖에 안 한다고? 적부심사밖에 안 해. 중앙은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 참고로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을 보세요. 참고로 책에 체크만 하면 돼. 362페이지 봅니다. 거기 체크만 해줘요. 중앙지적, 즉 중앙지적의 구성은 지방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준용하는 거야 그대로. 중앙지적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한 인원수 몇 명? 5명 이상 10명 이하. 아까 이건 뭐 같아? 축척변경 위원회 인원수 같은 거예요. 축척변경 되겠죠? 축척변경이요. 근데 위원장은 누구냐? 공무원들이 다 해먹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즉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위원장, 부위원장 다 해먹는다. 나머지 위원만 전문가 중에서 위촉합니다. 측량 교수들 밑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한테 위원을 위촉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상설기구이므로 지적이 뭐라고 지금? 상설기구야. 근데 아까 축척변경이 뭐라고 했지? 임시기구야. 그러니까 상설기구라면 위원의 임기가 있어야 돼. 위원의 임기가 나온다는 거야. 임기는 2년이다. 아까 축척변경 위원은 임시기구니까 임기가 없었지. 여기 지적위원은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원의 재척 기피 회피란 말을 여기 위원은 심판 재판하는 역할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요구해. 공정하게 해라. 공정하게. 근데 공정성을 담보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사소송에 규정된 재척 이거는 재척이라는 건 뭐냐 모르니까 민법 중 재척기간 이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멸시효 재척기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판할 때 판사가 누구냐 봤더니 내가 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니 상대방 피고의 형이 판사네? 그럼 공정재판 기대할 수 있어? 없어. 원고의 배우자가 판사야? 기대할 수가 없어. 이런 일정한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사건 관련성이 있으면 이거는 우연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재척이야. 즉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건 법률상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된다. 이게 뭐야? 재척 사유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다음에 기피라는 건 뭐냐? 기피. 이거는 신청 당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대대로 원수가 위원으로 앉아 있네. 나만 보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럼 그런 사람은 심판하면 나한테 불리하게 하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 저 위원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피 신청이야. 기피 신청. 요즘에 판사들이 막 필요하면 기피해라라고 하잖아요. 왜? 그 전남 도지사 재판 관련해서 막 언론에서 열을 떠들라니까. 우린 공정하게 재판할 테니까 필요하면 기피 신청하세요. 그렇거든. 내가 공정하게 못할 것 같으면 판사 바꿔달라고 요구해라. 이런 얘기 해놓은 게 기피 신청이야. 누가? 당사자가. 그 다음에 회피라는 말은 뭐냐? 회피. 이 우연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의원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걸 회피라고 그래. 그래서 용어가 재척은 뭐라고? 법률상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피는 뭐라고? 심판받는 당사가 우의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회피는 우의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야. 용어가 아시겠어요? 재척, 기피, 회피제도. 이건 왜 뒀다? 공정한 재판을 둔 제도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재척 사례 한번 보세요. 거기 다섯 가지 언급한 게 전부 다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사건 관련성이 있는 거야. 즉 우연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야. 누가 이걸 믿겠어. 그 다음에 우연히 해당 안건이 당사 친족이야. 친족이었던 경우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뭐야? 이혼한 전처라든가. 아, 이건 분리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 이것도 유리한 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거나 바깥으로 굽거나 공정하지 못한 건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연히 해당 그 증언 진술 감정. 우연히 자기가 감정 증언하고 나서 심판하러 앉아 있어. 믿을 수 없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연이나 우연히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그 당사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우연히 해당한 건 원인인 처분 했어. 즉 우연히 지가 측량해놓고 나서 아 내가 심판할게 하고 앉아있으면 공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은 법률상 하면 당연히 안 된다. 뭐라고? 재척. 그 다음 2번에 보면 당사자는 뭐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우연 좀 바꿔주세요. 누가? 당사자가 기피 신청했다는 기피. 그 다음에 우연은 스스로 보한다? 회피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63페이지 메뉴에 보면 우연히 스스로 물러나는 걸 회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해임의 촉은 장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우연을 해임하거나 해촉시킬 수 있어요. 당신 물러나세요 라고 장관이 할 수가 있어. 언제냐? 첫째, 심신장애. 심신장애 뭘까요? 심신장애. 예? 심신장애가 뭐예요? 잘못한 사유만. 심신장애가 뭘 것 같아? 심신장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신장애니까 심신이 장애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몸과 마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신이라는 것은 정신할 때 심신. 알았어요?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없어도 정신이 멀쩡하면 심신장애가 아니야. 심신장애 치매에 걸렸거나 행설수설하거나 지금 뇌출혈로 의식이 없어졌거나 이런 걸 뭐라 한다? 심신장애라고 그래. 그래서 요 신을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우연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치매 상태 있는 사람이 지금 치매 환자가 심판하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해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직무태만한 품위 손상. 대부분 직무태만한 품위 손상은 뭘까요? 뇌물을 받았거나. 아니, 우연히 품위를 손상해. 수레죄에 걸려 있거나 그러면 돈 먹고 다른 짓 하고 있다는 거야. 요즘 같으면 뭐야 또 미투에 걸려가지고 괜히 소문 났는데 앉아가지고 지금 우연히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품위 손상. 이런 경우는 해임 해촉할 수 있다 이러네. 알겠죠? 그다음 중앙지원의 회의 절차를 봐라. 누가 소집하냐? 위원장이 소집하라. 위원장 밑줄 치고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당연직이라 하겠지. 그다음 대행 순서 2번에 위원장이 못하면 부위원장이 대행합니다. 그 다음 순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 순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지명한 위원 순서로 대행합니다. 3번에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과반수, 과반수 빗줄 치고, 그 다음 5번에 별표하고 회의 소집할 땐 일시한 장소한 걸 5일 전 빗줄 5일 전 7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라. 이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야. 요즘 삼성 주총회 할 때 사람들 막 가가지고 밖에서 줄 서가지고 난리 났었다고 뉴스에 나왔지. 왜냐하면 주총 같은 거를 주주들 몰래 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일이 주총인데 오늘 그냥 딱 공표해버리고 어디냐 했더니 어디 다방에 앉아서 자들끼리 끄트고선 그럼 다른 사람 주주들 의견을 개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려면 최소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 걸 알려줘야 일정을 잡을 거 아니에요. 내일인데 오늘 전화 한 통 딱 해가지고 내일 모임 회의입니다 했더니 난 강의 가야 되는데 그럼 빠질게요 이러면 못하잖아.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며칠 5일 전까지 뭐라고? 서면 통지하라. 이거 원리를 이해하면 이거 아무 할 것도 없어. 들어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런 공부가 당연한 얘기라는 걸 인식할 수 있으면 다 깨운다고 했잖아. 그다음 적구심사 절차를 봅니다. 지금부터 이 절차 순서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개별적으로 막 암기하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전체적으로 도회식으로 제가 그릴 테니까 잘 이해하세요. 측량 분쟁이 생기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제가 조금만 더 해서 20분 정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오늘 여기 청주까지 시간 많이 걸리나요? 한 시간이나 잡아야 돼요? 아유 세네. 한 30분만 갈 줄 알았더니 고속도로 안 나 있죠? 청주 청주 시내 충북 도청 네. 한 시간 안 걸 차로 그냥 최대한 빨리 가면 아 알았습니다. 자 참고로 잠깐 물어보고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이해관계 대부분 누굴까요? 인접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했지.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 요렇게 이런 자들은 측량에 대한 다툼이 생겨서 분쟁이 생기면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각 시도마다 뭐가 있다고 해서 지방지역에 있지. 그러면 요 시, 도지사를 거쳐가야 돼. 그래서 각 시도마다 뭐가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적부심사는 여기 있으면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를 하는데 이때 경위서라든가 이런 걸 다 첨부해서 어떻게 하냐. 적부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간다. 거쳐서. 이런 말 꼭 써야 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이게 1심이라고 했죠. 이게 1심에 해당되는 1심.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도지사가 이쪽 보낼 때는 30일 이내에 보내야 돼. 30. 지방지사 의결 땐 60일 이내 심의 의결에 이게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1차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어. 한 번만. 최대한 90일까지 하면 원칙 60일 내 심의 의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하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참석한 의원 전원이 서명 날이란 의결서를 직접 여기한테 안 줘. 그대로 이 거꾸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 땐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도지사한테 보내. 시도지사한테. 그럼 시도지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7일 이내. 7일 이내 여기 줘라.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자,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주라. 근데 요 지방지역은 1심 여기서 구제를 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구제 못 받으면 여기에 불복할 때는 이쪽 가도 안 되니까 이 우익기관을 가야 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서 어디에 간다. 여기에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재심사 측량적고 재심사 이게 바로 2심이다. 2심. 2심에 해당. 그러면 보낼 때는 지방지원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이쪽으로 받을 때는 90일 이내. 90일 이내.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때 똑같은 표현을 써야 돼. 국토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원의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똑같은 이걸 그냥 준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관은 내부적으로 어디 중앙지원에 해부할 때는 30일 이내.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 연장할 때 한 번만 30일. 연장하면 의결서를 이쪽으로 보낼 때는 뭐라고 한다? 이게 지체 없이. 그러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며칠? 7일 이내. 그리고 여기 사본은 이쪽으로 보내요. 사본.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지방지지원의 의결서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중앙지원의 사본을 받으니까 이걸 묶어서 어디를 보내야 되냐? 소관청에 보내야 돼. 왜? 시장 군수 청장은 뭘 가지고 있다? 지적 공부를 가지고 있어. 지적 공부에는 토지 표시가 다 등록이 되는데 측량 적부 심사를 받았다면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겨요. 그럼 이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내용을 송부를 해 줘라. 그러면 송부해 주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고치에 대해 이걸 뭐라 한다? 정정하는데 아까 뭐라 했지? 이거 직권정정사유다. 직권정정사유 제6호 내용을 보면 아까 직권정정사유 몇 번째 얘기했죠? 지적은 의기했다 정정할 때 생각이 안 나죠. 한 시간 전에 봤기 때문에. 자, 어딜 잠깐 보시냐면 등록상 정정 잠깐 풀어봅니다. 자, 여러분 등록상 정정에서 332페이지 펴보세요. 332페이지 보시면 등록상 정정 중 직권 정정 사유 중에서 거기 비읍번 여섯 번째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서 지방, 중앙 이런 지적위원회 의결서 이걸 따라 정정할 때 뭐라고 지금 직권 정정해라 라고 했더라. 자, 그럼 요게 측량 적부심사를 통해서 구제받는 절차야. 청구할 사람도 그냥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에 다툼이 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내부적으로 시도지사가 위원회 회부할 때는 30일 이내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는 60일 이내 심의 의결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차에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가 있더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참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이나 의결서를 거꾸로 그대로 따라가야 돼. 지체 없이 직접 주지 않는다 했어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청구인 및 이해관계 7일 내 통제해줘라. 여기에서 구제를 못 받으면 재판도 3세판이지만 이건 두 번, 한 번 더. 그래서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재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원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똑같으니까 장관이 위원회 해볼 땐 30일 이내 위원회에서 의결할 땐 60일 이내 연장할 땐 30일 한 번만 그 다음에 의결하면 지체 없이 장관은 청구인 이해관계 7일 이내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면서 어디를 얘기하는지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오는데 마구잡으로 암결난 머리만 복잡해. 아셨죠? 틀이 나오죠? 이걸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고 조문을 읽어야 정리가 되는 거야. 그냥 마구잡으로 하면 전혀 머릿속에서 남질 않아요. 자, 이 상태를 통해서 제가 체크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적부심사 364페이지 보니까 자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적 측량 수행자 밑줄 치고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자 시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밑줄 치워놓습니다. 시 도지사를 거쳐 이 말 꼭 나왔죠. 양가로 2번 보면 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여기 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옆으로 보낼 때 며칠 30일 이내 밑줄 치고 30일 이내 지방지원 해부해라. 그다음 양으로 3번 지방 해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해부 받은 며칠 밑줄 쳐요 60일 이내 심의 의결해라. 그다음 부득이하면 지방지원 의결로 30일 이내 한 번만 연장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원회에서 의결했으면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보내고 거기 지체 없이라고 써놓으세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이쪽으로 보낼 때 지체 없이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시도지사는 의결서 받은 날 7일 이내 밑줄 치고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 통지해줘라. 여기까지가 1심 절차였어요. 재심 절차 6번부터 자 지방지원의 불복 밑줄 치고 불복할 때는 90일 이내 90일 밑줄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원 거쳐간다는 말 꼭 써야 돼요. 중앙지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 나머진 준용했으니까 그대로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됐죠? 이렇게 딱 정리하면 머릿속에 틀이 잡혀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안 봐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기본 내용을 정리해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틀만 알면. 자 그러면 그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367페이지.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령상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가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어디냐? 관할 시 거쳐서 갈 수 있는 게 어디요? 지방지역은요. 이게 문제입니까?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 한번 볼까요? 그럼 얼마나 어려웠나? 여러분 볼 땐 너무나 우스워서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373페이지 다행히 작년 문제 하나 여기다 실어놨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측량 저기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역의 기능을 좀 설명했어요. 적부심사 설명 틀린 거 1번 보세요. 토지 자 373페이지 다 폈지. 10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예요. 29회 때 어렵게 나왔다 그랬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역 측량 수행자는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역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이 없죠. 2번 지방지적위원회 지역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 기술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지방지역은 아까 뭐밖에 안 된다고 했지? 적부심사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징계 같은 거 다 어디서 한다고 했어? 여기 중앙에서만. 여기 중앙. 여기서 하는 거라고 했지. 2번이 틀린 것이고 3번 시, 도, 지산, 지방지역의 의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여기 시, 도, 지산 예를 이거 의지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이네.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보면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4번 시 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역에게 불복합니다. 얘가 불복하면 며칠? 90일 이내에 누구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역 이렇게 나가야 돼. 그다음 중앙지역은 관계를 출석하게 해서 의결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 이건 현장 예, 적부심사 절차상 확인하기 위한 절차니까 이런 내용들이 언급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얘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기본 틀만 딱 알고 나왔으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한번 기본적 내용을 딱 이해하고 나면 제대로만 하고 나면 이거 그냥 기억이 다 가물가물하니까 한번 더 확인하는 것 정도지 특별하게 할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적은 요 정도를 마무리해 줄 테니까 이거로 끝내고 다음부터 이제 등길 봅니다. 아셨죠? 자, 오늘 특수한 이동사에 뭐 봤어? 처음에 축척 변경 절차 좀 복잡해서 그다음에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그다음 이에 따른 지적 정리 절차에서 토지동 신청권자 아까 누구라고 소유자 그다음 대유권자 누구 국공사채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 그리고 지적 정리 끝났으면 이에다 등기 촉탁 지적 정리일 때 특히 오늘 자세히 설명해보다 소유자 정리 절차 자 지적 소유자 변동에 따라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봤더니 토지 표시가 대장과 등기부가 맞지 아니하면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럼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겠어? 아니면 알려주라겠어? 알려주라 그렇지. 통제해라. 지체 없이 등교하네. 통제해야 돼. 그래야 이게 시정이 되니까. 그 부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하려면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소유자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에 정리했고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인 등기 촉탁 절차가 있다. 등기 촉탁이란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와 등기관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 등기를 해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를 보기 때문에 등록면허를 납부하지 않는다 했고 등기 촉탁을 했으면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이게 지적 정리 통지입니다. 왜?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며칠 이내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이내. 언제부터?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누가? 소관청이 접수한 거예요. 등기에서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고 등기 끝나고 소관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기가 필요 없다면 7일 이내 알려줘라. 알려주려고 봤더니 소유자 죽어서 알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일간신문.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국 어디서 볼 거 아니야 지금. 전국지 하나 올렸어. 그럼 알아서 본 거예요. 그게. 통지한 걸 보는 거야. 그다음에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보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 정리 절차를 다 정리해 줬고 그다음에 측량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적부 심사 절차 1심 시도를 거쳐서 지방중에서 해결했고 재심 장관을 거쳐서 중앙에서 해결해 줬어. 요 절차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렵진 않고 잘 이해만 하면 여러분 처음 공부할 때 그 틀을 잘 이해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더 깊이 있는 거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적 마무리했고 오늘 나누는 기출 지문들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